네, 안녕하세요. 한충렬입니다. 오늘 스튜디오 라이브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영상을 찍다가 조금 해프닝이 있었어요. 해프닝이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이번 컨텐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곡들을 이렇게 드럼으로 커버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중에 고른 노래가 벤의 180도였는데요. 이게 컨텐츠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미리 들어보지 않고 이렇게 바로 들어보고 같이 이렇게 좀 중간중간 부분 체크한 다음에 드럼으로 바로 쳐드리는 그런 컨텐츠였어요. 뭐 절대 카피나 미리 연습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드럼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러머가 이렇게 쳤을 수는 없고요. 미분의 마킹이 조금 애매하네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드럼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막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이거를 의미를 부여해서 막 설명을 다 이렇게 장황하게 했어요. 장황하게 했는데, 아, 그래도 이상한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러지? 중간중간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라서, 아, 이게 드럼이 누가 친 거지? 이러면서 본의 아니게 그 디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대 뭐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음악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 저 같으면 이렇게 칠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칠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커버니까 소리가 남아있는데, 그 음원에서는 소리가 나는데 저는 안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좀 캐릭터가 짙은 거나 그 노트가 중복돼서 꼭 나와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체크를 해서 드럼을 쳤는데 그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혹시 드럼 누가 친줄 알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막 검색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굉장히 그 정보력이 엄청 뛰어난 친구인데, 검색을 딱 하더니 이거 드럼 미디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드럼이 미디라고? 근데 여러분, 그 벤의 180도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미디긴 미디인데 굉장히 신경을 써서 찍어놓은, 진짜 리얼 드럼처럼 표현을 하려고 해놓은 드럼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180도를 쳐가지고 유튜브에서 이제 재생을 하고, 이어폰도 제가 보니까 지금 제가 이 연습할 때 삼성 이어폰 쓰고 있거든요. 이거 언제적 삼성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대강대강 들었어요. 이렇게 집중해서 안 듣고 대강대강 들었는데, 이게 미디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서 영상을 다 찍었어요. 다 찍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편집해야겠다. 그리고 딱 집에 가면서 이제 노래를 차에서 멜론으로 이제 딱 틀어가지고 차에서 딱 듣는데, 진짜 멜론으로 틀걸 그랬어요. 차에서 딱 듣는데 진짜 미디인 거예요. 내가 왜 이거를 미디인지 몰랐지? 아무튼 본의 아니게 뭐 구구절절 네, 이런 뭐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조금 그 제가 옷이 다를 거예요. 안에 그 검은색 티를 입고 있었는데, 검은색 티를 제가 어제 빨았어요. 빨아가지고 오늘 흰색 티를 입고 왔는데, 아무튼 뭐이 뒤에 이제 어제 찍어 놓았던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편집해서 올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래서 제가 저런 말을 하는구나.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뒷부분에 이제 영상 커버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소스는 그냥 요거 믹스에서 아웃된 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걸로 듣고 있는 밸런스로 그대로 카메라에 들어갔어요. 따로 뭐 시퀀스를 거쳐서 이 멀티트랙으로 녹음한 게 아니라서 좀 건조하고 퍽퍽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 네, 전체적인 컨텐츠 하나로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뭘할 거냐면, 이 사실 컨텐츠가 뭘 해야지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다른 유튜버 드럼 치는 이제 음악인들, 뭐 베이스나 피아노나 뭐 기타나 이렇게 쭉 보면, 보니까 커버 영상 올렸을 때 가장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계속 이거를 피해 왔거든요. 커버 영상은 하지 말자, 뭔가 남들이 다 하는 건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커버 영상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기로 했고요. 오늘은 BTS를 오늘 한번 뭘 쳐볼까 이렇게 좀 봤었는데, 복장이 너무 추리한 복장이라서 제가 BTS 거는 좀 이렇게 좀더 아이돌 같은 어떤 그, 네,
준비를 갖춘 뒤에, 네, 그 다음에 평생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네, 갖춘 뒤에 할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저기 그 발라드 가수입니다. 벤의 180도라는 곡인데요. 이곡 굉장히 요즘에 그 핫했죠? 네, 요 사이 되게 핫했는데, 조금 됐죠? 네, 지금 한 핫한 지 조금 됐어요. 근데, 보니까, 그 오늘 아침에 이렇게 멜론 차트 쭉 보면서 보니까 요거 말고 또 하나가 뭐가 있던데? 그밴 노래 중에 잠시만요. 아, 열애중도 있었는데 아, 너무 저기 심파 느낌 나가지고 이것도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네뭐 이것저것 가리면서 또 하면은 콘텐츠 할게 없으니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어떻게 연주를 했는지, 제가 이거 누가 연주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알아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거 한번 좀 보면서, 제가 커버인데요. 제 스타일로 한번 커버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물론 이제 중간에 섹션들이나 이제 강박이 떨어지는 부분, 이제 미리 맞춰놓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좀 같이 맞추고요. 필인이나 이런 것들은 제 스타일로 좀 쳐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앞에는 이렇게 스트링으로 시작을 하는데, 네, 사랑 다 비슷해 이렇게 그래 다 전형적인 발라드 스타일이죠. 비슷해 너는 다르길 바랬는데 넌 뭐가 미안해 왜 맨날 미안해 헤어지는 날조차 너는 네, 아무튼 뭐 지금 뭐 가사 내용이 굉장히 저기 질척거리는 내용인데 그 혼자만 사랑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혼자만 사랑한 거고 상대방은 크게 네, 이렇게 큰 사랑을 한게 아닙니다. 맨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죠. 네, 헤어지는 날조차 이유를 모른대요. 굉장히 무책임하죠. 무책임하고 특별히 그 A형들 네, 지금 뭐 혈액형으로 이렇게 누구를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특히 A형들이 주로 취하는 태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갑자기 가사를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좀그 억울한 심정에 네, 갑자기 뭔가 말을 하고 싶어 갖고 그 뒤에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젠 180도 달라진 네, 일단은 뭐 여기 저 같으면 이제 스네어 박딱 떨어지면서 따 징징징징징 하고 키워줬을 것 같은데 그냥 좀 심플하게 나왔네요. 왜냐면은 음악의 초반 도입 부분이기 때문에 사비가 처음 나왔죠. 처음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크게 키우지 않는 뒤에 지금 저도 이 노래를 지금 처음이에요. 저랑 같이 좀 들어보면서 같이 해석하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 뒤에가 사운드가 크게 커질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앞에서부터 조금 벌려서 뒤에서 그냥 뒤에 엄청 버라이어티하게 이렇게 막 사운드가 막 이렇게 커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를 크게 안 키운 거 보니까. 볼게요. 한번 들어볼게요. 그 다음도요. 빰! 빰! 원, 투, 앤! 사끄뜬! 빰! 요런 섹션이 좀 나오네요. 이건 멜로디에 맞춰져 있는 섹션입니다. 이 멜로디를 거슬러서 아무 데나 나오는 섹션이 아니고요. 여기 이 사비 멜로디에 정말 너무나도 요 부분에 딱 맞춰서 나오는 섹션입니다. 킥은 16노트로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섹션이 나올 경우에 8분음표로 그 킥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요게 이 노래의 어떤 강박 테마거든요. 빰! 빰! 뜨따드 빰! 뭐 요런 거 같은데 요게 16으로 시작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뒷부분에 그 킥이 걸릴 텐데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그대로인데 나는 여기죠. 여기도 이제 16으로 처리를 하셨는데 이거를 어떤 분이 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절대 뭐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음악에 정답은 있는 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저 같으면 여기를 킥을 8분음표 킥을 맞춰줬을 거예요. 네, 이건 절대 디스하거나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저도 분명히 이분 아는 분일 거예요. 네, 디스할 수가 없죠. 네, 이렇게 인터루드가 짧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네, 원 비우고요. 그래 다 비슷해. 네. 네, 사비가 지금 두 번이 진행됐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앨범을 들으시면은 드러머들이 드럼을 쳐놓잖아요. 근데 그거는 100% 자기 주관이 아니에요. 왜냐면, 프로듀서가 있고, 디렉터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는 이렇게 치고 싶지만, 디렉터나 프로듀서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그냥 원하는 대로 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방금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뭐 8분음표, 16분음표 킥도 프로듀서가 또는 디렉터가 그렇게 원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잘못됐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야기해놓고 보니까 잘못하면은 이거 네 전화 올 것 같아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뒤에도 들어볼게요. 마찬가지죠. 이젠 180도 여기도 싱크페이션을 맞춰줬죠. 편해버린 여기도 8분음표 킥이 그 멜로디가 8분음표로 떨어지죠. 네, 이 부분은 이제 브릿지라고 칭하는 부분입니다. 브릿지에서 이제 하이햇 오픈을 써줬네요. 브릿지에서는 8분음표로 네, 베이스도 같이 8분음표로 듬듬듬듬 집어주고 있습니다. 더 극한 어떤 음악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여기 뭐 스트링도 같이 마르카토 나왔어도 될 텐데 마르카토가 나왔나요? 제가 지금 유심히 안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보잉을 길게 갔네요. 스트링은 스트링과 같이 유니즌으로 가게 되면 더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여기는 베이스만 그리고 드럼만 이렇게 8번음표로 효과를 줘서 이렇게 앞으로 푸시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석을 해준 것 같습니다. 네, 브릿지가 끝난 다음에 같이 이어지는 섹션들 빠 스파 다 뚝뚝뚝빠 뭐 이런 섹션이 있네요. 이 부분은 체크를 해놓고 저도 맞춰서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도 들어볼게요.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8분음표 킥이 여기서도 나왔으면은 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네 이렇게 처리를 하셨네요. 그렇죠. 제가 아까 앞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는 일부러 안 맞췄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여기는 이제 드럼이 이렇게 찍어놨는데 드럼이 찍고 나서 나중에 뭐 스트링이나 다른 악기를 여기 같이 맞춰서 했던 딴딴요요 8분음표를 그러니까 여기는 좀 다른 8분음표죠. 여기 한번 들어볼게요.
믿었던 바보 같던 내 사랑 부분입니다. 여기도 따다두두두 뭐 이렇게 같이 쳐줬어도 됐을 뻔했는데 좀 아쉽네요 여기는. 뒷부분에 마킹이 조금 애매하네요. 이거는 이렇게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러머가 이렇게 쳤을 수는 없고요. 미리 빠졌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근데 맞췄어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남아 있으니까. 네, 깔끔하게 뭐 심벌 서스테인 심벌이나 심벌 로를 사용하지 않고 깔끔하게 끝냈네요. 네, 뭐가 많은데요 중간에. 편곡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짧은 순간에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음악이 한 3분 45초 정도 되는데요. 48초 뭐요 49초 뭐 뒤에 까지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네, 짧은 순간에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네 이렇게 잘 편곡이 되어진 것 같고요. 일단은 저도 한번 쳐봐야 될 것 같은데. 여보 몇 가지 부분을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맞춰줘야 되겠네요. 일단 한번 제가 한번 쳐보고 똑같이 카피해서 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일단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쳐보고 다 비슷해 그래 다 비슷해 너는 다르길 바랬는데 넌 뭐가 미안해 왜 맨날 미안해
일단 쳐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 똑같이는 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 중요한 어떤 그 섹션이나 그 다음에 여기 이 노래에서 가져오는 어떤 멜로디 테마에 의한 해석 조금 더 제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필인들을 사용해서 썼고요. 비슷한 뉘앙스를 내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그 멀티 트랙으로 받는 게 아니라 가지고 스네어를 조금 제가 거칠게 썼어요. 그 여기 음원에 나오는 스네어랑 이렇게 동시에 나오거나 이렇게 할까봐 소리가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거칠게 사용을 했는데 보컬이 여자 보컬이고 뭐 힘이 있긴 하지만 좀 소프트하게 했어도 됐을 법했는데 요거는 제가 스네어 톤은 조금 미스인 것 같습니다. 스네어는 지금 하이라이트 14에 7인치 스네어를 썼고요. 스네어 그 비교해서 사운드 샘플 만들어 드리기로 했는데 이렇게 그냥 같이 그 하면서 하나씩 스네어를 바꿔가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뭐가 중간중간 많았어요. 많았고 섹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그 팔부름표 킥이 앞으로 던져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피하시고 연습하시면은 좋은 연습으로 사용할 만한 네 곡이 될 것 같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좀 즐겁게 봐주시고 계속 이런 콘텐츠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원하시는 곡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 밑에 적어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저의 스타일에 또 맞으면은 네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